주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이 성경 전체에서 많은 말씀을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전혀 다른,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복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신구약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66권인데 그 가운데서 전체적인 성경을 말씀드린다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은 구약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고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기록된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7권입니다. 합해서 66권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신약 성경은 없었습니다. 이 땅에 33세를 일기로 떠나시고 난 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다 목격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 떠나신 후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제자들에 의해서 성경은 기록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이 성경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46절 누가복음 24장 27절에만 이 외에도 성경은 수없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긴 이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부릅니다. 다른 성경은 토라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직접 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이 다섯 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했던 오늘 이제 여러 가지로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이제 구슬을 꿰듯이 한 주제를 가지고 갈 텐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몇년 간격이 있느냐면 모세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창세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출애굽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레위기에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말이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비밀이 아마 벗겨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따라하세요. 모든 성경에 쓴바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자기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기에 관한 것,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전해질 때는 예수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당신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여러분 기도가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아무리 뭐 밤새도록 아니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해도 기도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그 기도
샤머니즘의 기도예요. 미신들이, 다시 말해서 미신을 쫓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왜 위대하고 능력이 있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경 말씀을 접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되겠지만 이 내용이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록할 뿐 하시고 또 새길 건 새기시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기록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머리 입력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에 최소한 몇 년 정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설교를 본문을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씨 뿌리는 비유,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십자가가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소개되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 성경에 어디 기록이 됐냐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43절까지 기록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절 이하에 씨 뿌린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뭘 하는 시간이냐? 말씀을 듣고 믿어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붙들고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 말씀합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하십시오.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는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고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그리고 뭐 수십 년을 다녔고 모태 신앙 자랑해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말씀을 모르는 것은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어디서 오느냐? 말씀에서 와요.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성경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너 믿고 무엇이든 구하면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이제 제가 접근하기 전에 성령님은 오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데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씨 뿌린 비유는 첫째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세 권의 책에 상당히 긴 분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할까요? 그만큼 말씀의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이 씨 뿌린 비유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전 성경을 압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13장 본문을 우리가 한절 한절을 먼저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면 첫 번째 씨 뿌린 비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길가에 씨를 뿌립니다. 다시 말해서 길가 신앙. 길가에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거둘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돌밭에 뿌리지는 씨가 있습니다. 돌밭에 뿌리는 씨는 어떤 씨냐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뿌리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더니 심겨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없어서 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뿌린 비유에는 길가에 뿌리는 씨와 돌밭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린 씨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어딘가는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7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는 씨는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렸습니다. 이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 여기는 씨는 계속 뿌려지는데 씨가 전혀 싹을 틔우질 못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린 씨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100배, 60배, 30배 결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다 말씀 듣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예수님이 이 말씀을 직접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다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걸 전부 육적으로만 듣습니다. 씨뿌린 비유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씨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밭이 나와요. 밭이라고 하시고 땅이라고 합니다. 땅 그리고 흙이 있어요. 같은 공통적인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를 할때 흔히 씨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밭, 길가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 좋은 땅인데 좋은 땅대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갑니다. 땅이 땅을 좋게 못 만듭니다. 땅은 땅 자체는 못 움직여요. 땅은 스스로가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자갈이 잔뜩 박혀있는 이 돌밭을 이밭 자체가 그 돌을 걸러질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씨와 밭땅 흙에 대해서 생명이 어디 있느냐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땅이 아무리 좋아도 무엇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천년이 가도 여기서는 싹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생명이 어디 있어요? 씨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생명이 없는 밭, 땅, 흙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거의 결론이 좋은 땅이 되라. 좋은 땅 되고 싶은데 좋은 땅이 되고 싶지만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계실까요?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흙, 땅, 밭. 도대체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분명히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은 영이다. 영적 이야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전혀 듣는 이 소리가 육의 소리가 아니고 영적인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흙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 2장 7절과 창세기 3장 17절과 그리고 19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과 예레미야서
22장 29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지으실 때 성경 강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니 흙으로 분명히 사람 지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 흙은 누구를 의미하냐? 우리 육체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아담 하와가 흙으로 지원받은 이 아담 하와가 흙을 지원받은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 말씀은 불순종이에요. 먹지 말은 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성경 강좌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따라서 저주하시니라. 그러면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따라서요. 흙은 사람의 육체를 의미하고 죄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이 땅을 저주받았습니다. 지금 그대로 옮기면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결국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20절에는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경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모든 성경 기록한 사람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계속 강조합니다. 너희는 흙으로 말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예레미야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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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땅이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흙으로 지어진 너의 육체여 하는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땅이여 땅이여 땅이여. 신약으로 잠시 옮겨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과 8절을 소개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내 육체의 생각은 영적 생각이 아닌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다. 곧 죽음이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죠. 그런데 곧 그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육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내가 육적인 신앙생활 한다고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땅의 것만 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육의 생활입니다. 여기는 한시적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병원에 가면 한시적인 시한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앞으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합니다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길어야 100년이면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구해보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10불인 밭의 얘기가 나왔죠. 바로 이 밭이 무엇을 말씀하냐면 따라서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우리가 하는 밭이래요. 그럼 우리 씨를 받아야 돼. 오늘 이 성경은 십부린 비유에서 분명히 밭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넘어갑니다. 여기 네 번째 땅이 좋은 땅으로 되어 있죠.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이 되고 싶은데 길가, 돌, 가시, 떨기, 이 밭들이 좋은 땅 되고 싶어요. 그런데 좋은 땅이 스스로 될 수가 없어요. 누가 돌멩이에 박혔으면 그걸 누가 돌멩이를 다 걷어내 주든지, 잡초가 우거져 있으면 잡초를 뽑아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농부가 누구라고 하세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따르세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땅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거룩한 척 거룩해지지 않아요. 체하지 마세요. 체하지 마세요. 척하지 마세요. 경건한 척, 거룩한 척, 똑똑한 척, 잘나가는 척 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내가 깨끗하고 이제 정말 세상을 등지고 내가 진실하게 사는 것 당연하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 이렇게 살면 나 구원 받을 거야. 주로 누가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내가 양심껏 살고 진실하게 살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죄 짓지 않고 살면 나 천국 가.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내 스스로 자기 자아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도취형에, 자아 도취형. 이것이 뭐냐면 나같이 깨끗한 사람 없어. 나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10절에 3장 9절에 우리는 다, 성경 강조합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이 누구 할 것 없이 택함 받았든 안 받았든 전부가 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좌기를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누구나 다 죄성이 있어요. 이 땅에 성인 군자라고 아무리 후세 사람들이 칭송을 하는 역사의 어떤 인물도 그들은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전을 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누가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드시냐면 농부 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내 체질을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가 행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구원받겠죠. 하나님 그거 가지고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다 한다 했더라도 그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실하셔야 됩니다. 성실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데려가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땅 데려가실 때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약속 땅에 가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게 살 것이야. 그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살아라. 이것이 거룩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씻고 또 씻고 또 씻어도 밖에 또 나가는 순간 먼지 뒤집어 씁니다.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삶이 무엇이냐면 완전히 내가 하나님 곁에 있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말씀을 주신 내용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래서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내가 있으므로 죄인 된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제 여기에서 씨에 대해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는가? 씨,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은 씨에 있습니다. 밭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성경의 핵심적인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이 씨를 가르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 너의 씨로 말미암아, 이 씨가 누구예요? 자손입니다.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씨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 6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룩한 씨는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거룩한 씨, 그분 누군지 아세요? 여기 창세기 22장 18절에 말씀하는 내 씨가 천하 만민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 혈통을 통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천하 만민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구원의 복을 받고 있잖아요. 천국 복 받지 않습니까? 여기서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라는 말씀은 이 거룩한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뭐 구약에서 예언되는 내용이죠.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게 되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또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아브라함을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는 이 혈통은 다윗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에 다윗의 씨,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 씨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의 씨, 다윗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는데 여기서 다윗 씨라고 말씀하는 내용에서 성경 말씀은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도행전 1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구주를 세우셨는데 성경 강조입니다. 그분이 곧 예수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분이 예수예요. 다윗 씨가.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좀 더 정확하게 또 이렇게 계속 강조합니다. 다윗의 씨로, 따라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다윗의 씨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씨는 예수 그리스도, 밭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흙으로 지어진.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적는 걸 접어두고 성경을 풉니다. 씨는 땅에 심기우기 전에는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묻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씨가 죽어요. 죽으면서 싹이 올라와. 이 땅의 모든 씨앗은 땅에 심겨질 때 죽습니다. 그리고 죽은 그 씨에서 생명의 싹이 올라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내용은 흙덩어리로 지어진 내 육체에
내 속에 생명의 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면 곧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씨가 땅에 묻혔다는 것입니다. 땅에 들어온 거예요. 땅 속으로 내 육체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수님, 이 씨가 죽은 것은 뭘 말합니까? 내 속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니까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여기서 생명이 자랍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가, 돌밭, 가시떨기, 이 심령들 지나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인데, 오늘 이 좋은 땅이 바로 뭘 말하냐면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경을 하시는데 땅을 갈아엎는데 언제 갈아엎어지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따르세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세요.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내게 임할 때에 좋은 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좋은 땅 못 돼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이해가 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분이 씨가 되시는 예수님 생명의 씨가 내 속에 육의 속에 들어왔더니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씨앗이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죄값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죄값은 우리 예수님이 치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주여 내 마음속에 항상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옵소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활의 역사 일어나버려요. 여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합니다. 씨앗이 부활돼버려요. 씨앗이 다시 살아나버립니다. 거기서 생명이 나와요. 죽은 자리에서 생명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부활의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대하게 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전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15장 3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죽어도 살겠고 날마다 거듭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았는데 첫째는 제가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동안 이 말씀의 진리가 이렇게 귀한 것인 줄 몰랐는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 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르고 빨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중요한 것은 가시떨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돌밭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길가가 무슨 신앙인지 아세요? 길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별별 사람이 다 밟고 지나가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시대가 아스팔트가 깔린 시대가 아닙니다. 길이 흙을 밟고 다녀보니까 사람들이 그 밟고 지나가는 마치 오솔길을 얘기한다면 이 땅은 완전히 딱딱해서 땅은 땅인데 돌덩이 같은 땅이에요. 씨앗이 심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비가 오면 물
물이 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심령이 딱딱하단 말입니다. 이 심령 속에는 예수님 생명의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짝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돌밭이라고, 아예 말 자체가 돌밭이라 했습니다. 돌만 잔뜩 거기에 박혀 있어요. 이 돌들은 똑같은 돌이 아니라 크기가 다 다릅니다. 작은 돌멩이로부터 어쩌면 사람이 두 팔을 벌려도 안을 수 없는 그런 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육신 속에 이런 돌들이 잔뜩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만의 돌, 깨지지 않는 돌입니다. 자만의 돌, 허영의 돌, 허세의 돌, 거짓의 돌, 정욕의 돌, 이런 혈기의 돌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천근만근 내려누르는 무거운 이 마음의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염려라는 돌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나를 엄청나게 힘들게 만듭니다. 작은 돌, 근심의 돌이 박혀 있습니다. 세상 온갖 걱정거리가 산더미처럼 여기 박혀 있는 게 돌이 있어요. 이 돌 가지고는 이 속에 말씀의 씨, 예수님 생명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시떨기 밭, 내 속에 가시가 잔뜩 돋아나 있습니다. 이 가시가 어떤 가시? 미움의 가시, 사람을 아프게 하는 질투의 가시, 이런 교만의 가시, 이런 가시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덮어놨어요. 가시 덤불이에요. 그런데 어떤 땅이 되어야 됩니까? 좋은 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를 열매를 맺게 되는데,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 이하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움직인다 말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저 은혜 받기 전에 끄떡도 안 했습니다. 교회 갈 생각도 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았더니 내가 움직여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경건해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무엇을 하려면 첫째 하나님 먼저 생각이 나서 하지를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배를 사모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할까?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 같으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십자가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 미련한 짓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멸망받기 위해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게 따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오늘 말씀 전체적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좋은 땅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기서 성경 전체에서 100배, 60배, 30배라는 말씀이 씨뿌린 비유에서 나옵니다. 은혜의 땅이 되면, 날마다 은혜가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부드러워져 버려요. 그리고 은혜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상 것은 점점 멀어집니다. 누구와 더 가까워져요? 세상 것 멀어지면 하나님 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은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 생활에서 보면 목사 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저분 참 은혜 생활하시는 분이네.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 생활의 사람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은혜의 땅, 좋은 땅이 되면 말씀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았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실 때에 항상 나는 언제든지 부활의 새싹이, 부활의 생명의 축복이 네게 주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위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시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 바라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마음에 품으세요. 마음을 품으시고 늘 은혜 생활 계속하시면 반드시 좋은 땅에는 하나님께서 결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오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우리 함께 박수를 응원 돌리겠습니다.